안녕하세요. IT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7가지 기본 품질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기본 품질 도구, 7 베이직 퀄리티 툴. 여기 보시면 이 밑에를 보시죠. 전번 시간에는 5.2 요구사항 수집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8.1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 나오는 7 베이직 퀄리티 툴에 대해서 7가지 품질 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품질 관리는 세 개가 있죠. PMP 상으로, PMP에서 세 개가 있죠. 8.1의 품질 관리 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서 계획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8.2 품질 보증 수행. 그리고 8.3의 품질 통제가 있죠. 그러면 품질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구사항 수집, 그다음 품질의 두 분, 품질에 많이 있잖아요. 기법들이 품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법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정량적 위험 분석에 이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질 통제하고 품질 보증의 차이점이죠. 품질 통제는 산출물을 점검한 뭐 품질에 대해서 그 점검하는 거죠. 산출물에 대해서. 품질 보증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산출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 같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짜면 나오는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실행 코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문서를 만들잖아요. 문서. 이런 것들. 소스 코드, 문서, 그 다음에 뭐, 체크시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산출물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품질 통제이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만드는데, 소스 코드가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실행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품질 통제가 하는 부분이고, 품질 보증 수행은 프로세스 측면이죠. 프로세스 측면.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짤때 이런 게 있잖아요. 소스 코드를 짤 때, 변수명은 이런 식의 규칙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자바 클래스 안에는 1000줄 이상을 넣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변수를 쓰실 때 스테이트를 쓰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 산출물이 잘 나올 수 있다. 이걸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잘 지키면 산출물은 오류가 없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게 프로세스 측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8.1절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8.2 품질 보증.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건 프로세스 측면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세스, 절차, 과정. 이걸 중요시하는 거죠, 프로세스는. 자, 그러면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 오늘 배울 거 7가지 품질 도구들이죠. 품질 도구들. 첫 번째가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두 번째가 플로우 차트.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가 체크시트.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파레토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고. 스캐터 다이어그램. 이건 좀 생소하실 거고. 컨트롤 차트. 이것도 생소하실 거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이게 중요하고. 플로우 차트. 뭐, 이것도 중요하죠? 체크시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점검표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파레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잘 나오고,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토그램이니까. 그래서 파레토하고 히스토그램의 차이점들 이거 하고, 그 다음 스캐터 다이어그램도 가끔 나오고, 컨트롤 차트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품질을 하고 있어요. 품질, 퀄리티. 품질은 산출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산출물. 또는 산출물이 제대로 나오도록 프로세스,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법들이죠. 예.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품질하고 있다는 거. 인과관계도, 특성 요인도,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결함에 대한 원인을 항목별로 세분하는데 활용되는 도시각 기법. 품질이니까, 품질은 결함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품질, 결함. 결함. 결함을 찾아내는 거죠, 품질. 그리고 결함을 줄이는 게 품질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결함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도 품질에서 다 하는 거죠. 네. 자, 품질 도구 중에 인과관계도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은 결함에 대한 원인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데 활용되는 도시카 기법이다. 결함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눈에 보이도록 도시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도는 동의어가 많아요. 피시본 다이어그램. 물고기처럼 생겼다 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시카와 이분이 이걸 만들었다 해서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틀렸죠? 예.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원인 중에 그 루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피시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시카와라고 나올 수도 있고, 루트 코즈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루트 코즈가 코즈 앤 이펙트라는 걸그 연관을 못 시켜서 틀릴 경우가 있어요. 황당한 경우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 다 특히 루트 코즈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도 PC본하고 같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잠재적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결함의 근본 원인을 찾는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도시카. 결함의 근본 원인, 결함의 원인, 근본 원인을 찾는데 활용된다는 거죠.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PC본 다이어그램,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루트 코즈 다이어그램. 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외곽선은 아니고요, 그냥. 이건 아니고, 이것도 외곽선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맞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에는 루트 코즈, 원인이 나오는 거죠, 루트. 그 다음에 이 원인이 발생된 이유들이 명시되는 거죠. 이유들이. 이 하나의 루트 코즈가 발생된 원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모양이 생선처럼 생겼다 해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커피가 맛이 없대요. 커피가 나쁘대요. 그래서 그 나쁜 이유들을 원인을 이제 찾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인들을 명시한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는 거죠.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효과인데, 그러니까 커피가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데 그러면 이 커피가 안 좋아지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찾다 보면 끝에서 찾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근본 이유가 뭐 돈이 많이 뭐안 없다든가 아니면 그 품질이 나쁘게 만드는 생산업체에 맡겼다든가 이렇게 그리다 나가다 보면 맨 끝에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죠. 당신은 이번에 조직에서 주관하는 국제 모바일 기기 전시회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로 선정되었다. 이거 PMP 문제죠. 그래서 PM,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 PM을 바라보죠. PM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이죠. 과거에도 유사 전시회를 개최하다 실패한 적이 있어 경영진은 당신에게 전시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지, 계획인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성공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왜 실패했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지만 성공시킬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시카와 다이어그램, 또는 코즈 앤 이펙트, 또는 루트 코즈, 아니면 피시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거. 지금 우리는 품질에 나오는 거 하고 있죠. 품질을 체크하는 도구들. 두 번째, 흐름도, 순서도, 플로우 차트. 10폭 구조. 10폭 모델을 기반으로 프로세스의 흐름을 표현하는, 기법.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단어, 용어가. 10폭 모델. 예? 그리고 프로세스의 흐름. 순서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프로세스상에서 품질 비용을 산출.
품질 비용을 산출. 이것도 흐름 도의 가장 키포인트죠. 그래서 시포, 프로세스 흐름, 그 다음에 품질 비용. 이게 다 순서대의 키워드들이죠. 프로세스 단계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세스 맵 형태이며 계획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품질 문제를 예측 및 절차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전화 왔네? 꺼내야지. 계획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 품질 문제를 예측 및 절차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통제 과정 중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 단계를 판별하는 데 활용. 어쨌든 시포, 프로세스 흐름, 품질 비용, 산출 이거죠. 그리고 시폭이 뭐의 약자냐면 S, 서플리, 공급하고, 인풋,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고, 그 커스터머 이거죠. 이런 구조죠. 시폭 구조가. 예. 공급, 인풋, 랩탑 이제 프로세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은 이렇게 프로세스 처리하고 업그레이드 된 랩탑 뭐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플로우차트죠. 플로우차트 이름 보시 아시겠죠? 플로우차트. 그래서 이제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건 이제 문제가 없어요. 뭐 중요하지 않나? 자 이제 체크시트. 체크시트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표를 만드는 거죠. 1번 어떤 버튼 누르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나왔으면 오케이, 안 나왔으면, 나왔으면 적합, 안 나왔으면 비적합,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체크시트. 결함식별을 위한 검사 수행 시 활용. 잠재적인 품질 문제를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 점검표 안에서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 상세하게. 근데 만약 점검표에 없는 항목들은 점검 못하죠. 단점이. 예. 잠재적인 품질 문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목록화한 것. 데이터 수집, 문제 분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첫 번째 UI 입력단. 입력을 하면 뭘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안 됐으면 X. 이렇게 결함을 그 찾아내는 거죠. 자, 네 번째 파레토 다이어그램. 이 파레토 다이어그램과 히토 다이어그램은 아주 유사성이 많아요. 그럼 한번 차이를 한번 배워볼까요? 히스토그램. 얘도 이렇게 막대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파레토도 얘도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차가 있다. 차가 있는데 이게 10대, 20대, 30대인데 10대, 20대, 30대가 있는데 10대는 10대를 샀고 20대는 뭐 7대를 샀고 30대는 2대를 샀다. 뭐 이런 식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조사 같은 거. 10대에는 몇 대.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는 얼마 팔렸고 부산 지역의 남자는 몇 대 팔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조사하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아 10대들이 20, 30대에 비해서 이 차를 더 많이 샀구나. 그때 이제 히스토그램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파레토 다이어그램은 이 히스토그램을 채용하는데 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결함. 그럼 이게 결함 있죠. 뭐에 대한 결함, 뭐에 대한 결함, 뭐에 대한 결함, 뭐에 대한 결함. 그리고 그 결함이 동일한 결함이 빈도수 몇 번 나왔느냐, 몇 번 나왔느냐. 이게 10건 나왔고 뭐 7건 나왔고 4건, 3건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맞죠? 이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 결함에 대한 빈도수를 알아볼 때 이런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히스토그램. 이런 결함에 대한 빈도수를 알고 싶을 때 쓰는 이 특수한 히스토그램 형태. 이걸 파레토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문제. 분량 원인을 유형을 빈도수. 결함을 빈도수. 그 결함이 몇 개 나왔느냐. 이런 형태로 히스토그램 형태로 표현한 거죠. 히스토그램의 한 형태죠. 그리고 8020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의 결함이 빈도수가 80%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들이 지적한 원인 중에
몇 가지 원인이 거의 80% 정도로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원인들은 그냥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PM이 우리가 돈을 이때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인력도 한정돼 있고 돈도 한정돼 있잖아요. 제약하에 효과적인 품질 활동, 이 품질 활동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사용자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맞죠? 컴플레인 많아요. 이건 품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품질을 효과를 가장 비조용, 그 다음에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파레토 다이어그램으로 결함들에 대해서 빈도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놈들, 그 애들만 먼저 해결하면 저비용으로 그 품질을, 효과를 상대방한테, 뭐 사용자들한테 품질 효과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방법을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겠죠. 돈이 적게 드니까. 예. 그때 파레토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죠.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결함들 몇 가지를 먼저 없애는 거죠. 자원을 투자해서. 네. 이때 쓰는 거죠. 결함 유형을 발생 빈도순으로 나타낸 히스토그램으로 한정된 자원. 이거. 제약화해서 품질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법이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있죠? 결함들이 있고. 이 결함이 41%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세 개가 모든 결함의 80%를 차지하는 거죠. 80%를. 그래서 이세 개의 결함을 자원을 집중시켜서 문제를 해결시키면 품질이 향상된다는 거죠. 품질이. 이때 쓰는 거죠. 예. 자, 문제 풀어보시죠. 프로젝트 팀은 품질 통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결함을 식별하였다. 품질 통제. 아까 그 산출물 있죠, 산출물. 산출물이 나오면 이걸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산출물에 대해서 결함을 찾는 작업을 하죠. 통제, 품질 통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결함이 너무 많으면 품질 통제에서 다시 재수정하라고, 우리 프로그램 같으면 프로그램한테 다시 고치라고 그렇게 통지를 하죠. 근데 품질 통제를 해서 산출물을 했는데 얘가 결함이 우리 회사에서 인내할 수 있는 수준, 뭐1% 미만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출시해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품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함을 식별했는데 프로젝트 관리자가 한정된 자원 계약하에서 결함이 많은 부분을 식별해서 우선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할때 효과적인 품질 관리 도구는 다음 중 무엇인가? 이런 뭐 파레토죠. 이건 근본 원인. 결함의 근본 원인을 찾는 거죠. 품질 활동. 친화도는 뭐예요? 친화도는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해서 막 우리가 아이디어를 딱 내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할때뭐남 비난하고 남말 맞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거를 이제 분류하는 거죠. 분류.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친화도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요구사항 수집할 때 쓰는 도구죠. 나머지는 전부 다 8.1의 품질과 관련된 기법들이죠. 뭐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예. 자, 프로젝트에서 제공해야 할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여, 어걸도를 통해 여러 가지 결함 발생의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에는 이를 해결할 자원이 부족하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은? 결함이 있는데 이걸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인원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파레토로, 문제가 심각한 그 결함들부터 자원을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효과가 크니까. 네. 자, 이제 히스토그램. 이건 아시잖아요. 결함 유형과 같은 자료를 바 차트 형태로 정리한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표시할 수 없다. 시간과는 연관이 없죠.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을 체크하겠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결함에 대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뭐 이런 것들 표시하는 거죠. 히스토그램. 이런 건 문제 잘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본적이라서. 산정도.
스캐터 다이어그램. 얘는 좀 가끔 나올 수 있죠. 얘는 키포인트가 두 개예요. 두 개. 변수 두 개. 변수 두 개 간의 관계예요. 맞죠? 콜라와 사이다. 응? 맥주와 소주. 두 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두 개. 결과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직선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 데이터가 직선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응? 이거 있죠. 나이가 있죠. 나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이에 뭐 20대, 40대, 60대, 80대인가? 이 나이에 이 가격일 때 얼마큼 사느냐? 이게 하는 거죠. 됐을 때 나이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려면 껐을 때 직선에 가까워야 된다. 이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아, 나이하고 가격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가격이 낮은 차를 많이 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대 이후는 비싼 차를 사더라. 근데 이제 이 나이하고 가격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변수를 막 상관대로 구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럼 나이하고 그 가격하고는 차를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직선에 가깝다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아 민감하다. 나이하고 가격은 차 가격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제 찾는 게 이게 스캐터 다이어그램 산점도도. 산점도는 두 개예요. 두 개 변수. 두 개 변수. 나중에 50개까지 50개의 변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스케트 다이어그램. 문제 풀어보시죠. 품질 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산점도를 사용하려고 한다. 다음 중 산점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변수는 최대 몇 개인가? 두 개. 문제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관리도. 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나올 확률도 높고. 관리도, 컨트롤 차트. 시간에 따른 품질 지표의 변동을 분석하여 제품 및 프로세스의 안정 여부를 판별하는 것. 제품과 프로세스의 안정 여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컨트롤 할 수 없느냐. 이걸 판별하는 기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과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돼 있다. 이러면 그걸 수정해야 한다는 거죠. 관리 한계 내에서 관리도 변동의 원인. 여기 관리도에서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우연, 이상. 이상하니까 이상하겠죠, 이건. 맞죠? 우연, 커먼 코즈, 랜덤 코즈. 랜덤하고 커먼이 연결이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우연 원인. 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연 원인이 발생하면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내가 자원을 투입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 원인은 정상인 거예요.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우연 원인은. 콤몬, 랜덤은. 알겠죠? 그래서 랜덤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연 원인인데 랜덤 코즈일 경우에는 뭐 원인을 밝혀야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우연 원인은 콤몬 코즈, 랜덤 코즈는 안 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얘들은 그냥 정상이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 원인인 거죠. 관리 한계를 벗어난 거. 이상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 제품과 또는 그 프로세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와 그 제품을 그 다시 어떤 식의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 이상 원인은 스페셜 원인하고 어사이너블 코즈 이렇게 꼭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스페셜 코즈 하면 딱 알잖아요. 아, 스페셜 코즈니까 이상하구나. 어사이너블 코즈는 이게 좀 잘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이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 이걸 이제 같은 쌍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를 밝혀야 돼요. 이거, 이유를.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응? 이거 계속되면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조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상 원인의 증후. 이상 원인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 이거죠. 이상 원인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 한계 이상의 측정 값이 UCL, LCL을 이탈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관리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UCL, Uncontrol Limit, Upper, 그 다음에 LCL, UCL, LCL. 이거 잘못했네. LCL이지, LCL. 네. UCL, LCL. 로, 여기가 범위에요. 이 안에서 점이 찍히면 커먼 코어죠. 커먼 코어죠. 이상,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찍혔다. 이러면 이게 스페셜 코어예요. 이러면 얘는 온열을 밝혀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UCL과 LCL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 개만 이렇게 범위만 벗어났다. 이건 문제예요. 한 개만 벗어나도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개만 벗어나도 문제인 거예요. 이건 온열을 밝혀서 뭐냐면 루트 코즈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고 이제 지금 우리 일곱 가지 툴을 배운 거잖아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UCL, LCL 이상은 한 개 이상, 한 개. 그럼 한 개부터 그 이상이죠. 그 다음에 UCL과 LCL 안에 있는데 스페셜 코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상한 경우죠? 이게 이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UCL과 LCL 안에 UCL과 LCL 안에 있어요. 점이 찍혔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두 경우가 있어요. 두 경우가. 그게 문제 나오는 거죠. 세븐룰. 일곱 개. 일곱 세븐룰인가? 세븐룰이 아니고 세븐포인트. 뭐, 이거죠. 연속된 일곱 개 이상의 측정 값이 증가 또는 감소. 증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UCL, LCL이 이 안에서 일곱 개 값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 일곱 개가. 그 다음에 일곱 개가 이 안에서 감소되는 거. 이렇게 감소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평균 중심선을 중심으로 한쪽에 일곱 개 이상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 평균이 있어. 이게 UCL과 LCL의 중간에 평균이 있는데 이렇게 일곱 개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이상한 문제이고, 어떤가 하면 이 주위에 일곱 개가 또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주위에 일곱 개 찍힌다. 이것도 문제. 이 두 가지 경우. 하나는 이거인 경우, 아니면 중심선에 따라서 일곱 개가 그냥 나타나는 경우. 이거 일곱 개가 중요한 거죠. 일곱 개가. 이런 경우에는 이건 스페셜 코즈이기 때문에 온열을 밝혀서 결함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건 보셨고, 그 다음 루트 코즈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UCL이 있고 LCL이 있어요. 그 다음에 USL이 있고 LSL이 있어요. LSL. 자, 여기 안에 있으면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뭘 온열 밝힐 필요도 없고 조치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스테이블한 거예요. 근데 UCL을 넘어가거나 LCL을 넘어가면 이건 아웃 오브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들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USL 리미트고 LSL 리미트잖아요. 여기를 벗어났다. 여기를 벗어났다. 스펙 아웃이에요. 이건 고치고 자시고 없어요. 얘는 이 제품은 그냥 폐기시키는 거예요. 폐기. 예? 이 제품은 뭐 고칠 필요도 없어요. 폐기. 예? 아시겠죠? USL, LSL 넘어가면 폐기. 네. UCL, LCL 이 안에 쓰면 안정.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찍혔다. 이러면 이제 얘들은 고칠 수 있다.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고쳐라. 이 밖으로 벗어났다. 스펙 아웃. 이 제품 그냥 폐기. 이런 거죠. 아시겠죠? 세븐룰이죠. 중심선을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이렇게 특정한 일률적인 패턴이 생기는 거. 이게 세븐룰이죠. 아니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이렇게 찍힌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일곱 개가 찍힌다든가. 이런 경우는 세븐룰에 걸려서 얘들은 이제 그러니까 스페셜 코즈이기 때문에 온유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그걸 말하는 거야. UCL, LCL이죠. USL, LSL. 여기 에버리지 중심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찍히는 거. 이런 패턴. 그리고 에버리지 중심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찍히는 패턴.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7개 찍히든 아니면 위로 7개 찍히든 이런 패턴. 이 두 가지 패턴이면 원인을 찾아서 스페셜 코드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LC에 LS에 이 사이에 찍히는 거. 이건 하나만 찍혀도 이건 스페셜 코드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프로젝트 팀은 품질 허용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로세스나 제품의 안정 여부를 판별하고 정해진 허용 한계 LC에 UC에 LS에 US에 넘었을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려고 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품질 관리 기법은 관리도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중 관리도에서 인 컨트롤 상태의 의미와 거리가 뭔가? 인 컨트롤 UCL LCL 맞나? UCL LCL 맞나? 헷갈리네. 맞죠. UCL LCL 자, 안정된 상태 여기에 찍히는 점들이거든요. 세븐 룰 빼고 여기에 적힌 게 인 컨트롤이에요. 인 컨트롤. 맞죠? 그리고 스페셜 코드면 아웃 컨트롤이에요. 아웃 컨트롤. 맞죠? 안정적인 상태 맞죠? 그리고 엣지 가능한 상태 맞죠? 그리고 스페셜 코드를 제거한 상태. 이 상태가 스페셜 코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만 나오는 거 맞잖아요. 이게 나오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이게 아니 세븐들이 나오거나 이런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근데 인 컨트롤이니까 이게 없는 제거된 상태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거됐으니까 안정되긴 인 컨트롤 상태예요. 우연 원인을 제거한 상태. 우연 원인은 랜덤 코드, 커먼 코드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건 그냥 정상이기 때문에 뭘 제거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헷갈리는 문제였죠. 이런 거에 그냥 틀리면 마음이 아프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영상 시청 중에 보면, 서브 크리버, 뭐더라? 이거, 구독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광고가 나오면 광고 한번 꾹 클릭해주세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네? 그거 많이 해주시면 저도 기분 좋아서, 아무리 힘들어도, 프로그램 짜자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저의 원동력이 되니까,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